춘천의 속살을 보다 2회차입니다. 10월 24일 날 서면 문학공원에서 강원경찰 충원탄까지 총 4.5km, 소요시간은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박사마을의 시원, 백운당과 도포 서원길. 서면이 박사마을로 불릴 만큼 많은 박사들이 배출되는 이유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서면의 학업 열기는 강남의 팔업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비를 배출한 도포서원과 농암선생의 학맥을 추종한 백운단에 더해 번개시장, 야채 노점상들의 대부분을 차지한 서면 주민들은 평생의 노동으로 박사들을 글러냈다고 합니다. 서면 농부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백운당과 도포서원을 잇는 박사마을 순례길. 자, 그럼 만나보실까요? 서면에 오셨으니까 서면에 또 좋은 기운도 받으시고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시는데 좋은 시간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들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60년대에 음마는 오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안정효 선생님이 쓰십니다. 근데 안정효 선생님이 여기 와서 집필을 했다 그래요. 소설 배경 중에는 저기 보이는 게 장군봉인데, 이 소설 배경 중에 장군봉도 나온다. 그래서 장군봉에서 시내 쪽으로 내려다 보면서 폭격하는 그 불꽃,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용섭 선생님은 원래 3.1운동을 춘천 넘어와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오면 잠시 묵념으로 예를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코스는 춘천문학공원을 출발해 영화 음마는 오지 않는다 발생지, 백운동 오연비, 성재봉, 무리를 달리는 자전거길, 토금강, 도포서원, 강원경찰 충원탄까지 총 4.5km 춘천의 속살을 보고 왔습니다.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린즈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서울